서울 등 호사인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등 호사인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외교부를 대신해 이번에 부상을 당하신 한국 기자분들께 사건 경위와 상관없이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동시에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5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15일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기자 폭행 사건 관련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알려온 사항을 전달해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유관 부문 및 한국 측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번 사건 경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금번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공적인 국빈 방중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덧붙였다. 해피리 골뱅이 inner.co.kr 2017년 12월 15일 13:29 송고